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상하 프론테크요. 상하 프론테크. 매수가 비중 알려주실래요? 28,000원에 10%요. 아, 28,000원이요? 예, 예. 28,000원. 가지고 계신 지는 좀 되셨겠어요. 그렇죠. 네네. 네. 자, 그러면 높은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궁금하실까요? 아, 이게 지금 수소 쪽인데 계속 이게 흘러내려가지고. 네. 근데 저는 이 회사를 좀 저기 그 비중을 좀 두고 있어가지고. 예. 이걸 어느 시점에 가서 수소는 아직까지 여기가 호재가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그, 나오는 게 소식이 없어서. 소식이 별로 없죠. 예. 예, 예. 그리고 좀 시장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 회사를 좀 좋게 봐서 좀 가져가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 타점을 어느 선에서 잡아야 되는지. 네네네. 계속 흘러내리니까. 그래서 한번 전문가님한테. 네. 예. 알겠습니다.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예. 바닥이 딱 잡히면 이제 사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이 상하 프론테크 손효로 팀장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네. 바랍니다. 예. 네, 안녕 시청자님. 일단은 시청자님께서는 이 상하 프론테크의 투자 포인트를 잘 알고 계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전지 소재 관련 기업인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수소차 관련을 알고 계시고 두산퓨얼셀이랑 비슷하게 차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두산퓨얼셀 말씀드릴 때도 어떤 성장성이 있었는데 이제 전기차 저는 이제 뉴스 읽은 것만 말씀드려요. 수소차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많이 잊혀진 거죠. 어떤 폭발 위험 이런 것들도 있고 확실하게 전기차도 내연기관보다 비싸지만 어떤 친환경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더 비쌉니다. 근데 어떤 전기차도 안전성이 보장이 못 돼가지고 나는 좀 사는 걸 보류하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주변에 계신데 수소차 관련해서는 사겠다라는 말씀이 있을까? 근데 어떤 기술 구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는 수소차를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수소차 사업을 철수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소차에 대한 업황 개선이 언제 될까?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싶은데 뉴스가 없습니다. 수소차 관련 리포트도 5월 달에 나오고 6월 이후로 확인되지 않아요. 근데 다행히도 상하 프론테크가 뭐 적자 기업도 아니고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작년 연간 실적과 비슷한 실적을 올해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인 보유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바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전문가 타이틀을 갖고 뭐 중장기적으로 보유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차라리 추가 매수 의향을 말씀하셨지만 성우 하이텍처럼 도는 걸 보고 매수하도 늦지 않으시다. 상하 프론테크가 중장기에 대한 보유에 문제 없고 우리나라가 전기차를 이제 어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수소 배터리가 뭐 전기차보다는 어떤 뭐 주행 거리나 그다음 충전 속도나 이런 게 빠른데 안전성이 너무 체크돼 있다. 제가 뭐 뉴스가 더 확인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수소 관련해서 업황에 들어온 거에 따르면 평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어느 정도 포화되고 수소차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서 수소차가 가성비보다 전기차보다 가성비가 좋다 이런 평가가 나왔을 때 좀 맥점을 잡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뉴스가 나오고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맥점을 잡았을 때가 추가 매수 시점이죠.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 추가 매수할 자금으로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가는 말씀을 굳이 드린다고 하면은 한 18,000원에서 16,000원 사이. 근데 이제 지금도 50일 이제 최저가 부근이라서 여기가 박스권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형식적인 가격이고 맥점 잡았을 때 추가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비중 줄여가는 구간은 이제 저항 구간이 나올 것으로 판단될 부분. 1차적으로는 21,000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제가 한 24,000원 말씀을 드리는데 보유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노트에 적어 놓으셨다가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지켜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예 상승 모멘텀들 좀 나오는 거 본 다음에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